자, 그래서 그렇게 그레디언트를 그럼 실제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는데 그 전에 하나를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니까 요 컨벡스가 있었잖아요. 컨벡스. 그러니까 요 컨벡스의 에러. 왜 컨벡스였죠? 베리언스 크기잖아요. 이렇게도 나와 있었고, 그래서 요 개념하고 또 요런 개념도 있었고, 그리고 요런 스퀘어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X스퀘어라고 해서 우리 모형이 만들었습니다. 이차방정식으로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 모형을 만들었는데 실제 데이터와 우리가 만든 모형 간의 값의 차이, 그게 베리언스였죠. 스퀘어를 만들었잖아요. 스퀘어. 그래서 그 스퀘어가 이렇게 요 곡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곡선은 뭐예요? 이 곡선은 실제 값과 우리 모형이 제시하는 값 간의 차이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차이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이거나 혹은 우리 모형의 값입니다. 모형의 값인데 이 차이는 실제 모형과 실제 데이터와 모형 간의 그런 에러, 베리언스는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탄젠트 값이 이렇게 구성된다고 하면은 이 탄젠트가 점에서 점점 내려오면서 탄젠트 값이 계속 바뀌겠죠? 그죠? 이 탄젠트 값의 변화는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라는 거죠. 그죠? 그 직선이 여기 있는 이 직선입니다. 그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actual derivative x 해서 이 펑션에 이거는 return to x, 이건 1차 방정식이죠? 그죠? 그리고 이 estimate에 들어가는 얘 difference quotient, square 들어가 있잖아요. 이 square는 뭐예요? 이건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2차 방정식이 square가 요 들어가서, 그죠? 들어가서 2차 방정식이고, 얘도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차이를 h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return 되는 값은 선형, 그러니까 직선 형태라고 나온다는 거죠. 요런 직선 형태로. 그래서 따라서 요 녀석과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오차. 오차는 두 개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그레디언트를 실제 사용하는 메커니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펑션을 일단 하나 또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벡터를 받고, 그레디언트를 받고, 스텝 사이즈. 이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h 값이죠, 그죠? h 값을 넣어서 벡터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 스텝 이 펑션이 리턴하는 겁니다. 얘가 리턴하는 거는 벡터를 리턴해요, 그죠? 뭘 하느냐, 첫 번째 일단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같은지를 보는 겁니다. 같아야 되는 거죠. 길이가 같고, 길이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와 그리고 스텝 사이즈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텝 역시 얘도 얘와 같은 길이의 벡터가 나오겠죠, 그죠? 그죠? 이 벡터와 원래의 v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v가 리턴되는 거예요, 그죠? 요 과정을 1000번 뭐 2000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v 값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바꿔 나가는 게 그게 그레디언트 디센딩이에요.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sum of scales gradient 지금 같은 경우 2 곱하기 vi in v 되어 있으니까 지금 벡터가 그러니까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요 의미와 위에 있는 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여기도 벡터 여러 개 아규먼트가 전달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펑션을 정의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랜덤 유니폼 해서 i range 3 그러니까 0, 1, 2 세 개의 숫자를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 사이에서 세 개의 숫자를 골라서 그걸 v로 한 겁니다. 그죠? 그 v가 여기는 벡터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sum of squares gradient 해서 v를 넣어줬습니다. 그 v를 넣어줬으면은 이런 것이 넣어줘죠. 이런 벡터 값이 나왔습니다. 벡터 값이 나왔는데 다른 건 뭐가 있나? 그냥 2를 곱해준 겁니다. 2를 곱해서 원래의 V에다가 2를 곱한 이게 뭐가 리턴돼서 나온 거예요. 이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자는 겁니다.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자는 거지 여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이런 건 아니에요. 뭐 3을 곱해도 되고 4를 곱해도 돼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레디언트. 요게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죠? 들어갈 거고. 그런 다음에 요 그레디언트 스텝 해서 여기죠. 그죠? 스텝에다가 요 V 랜덤하게 만든 V 세 개의 숫자와 그리고 요 2를 곱해준 각 엘리먼트의 2를 곱해준 그래드과 그리고 스텝 사이즈 H값이죠. H값을 마이너스 0.01 이렇게 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V를 만든 겁니다. 그죠? 그리고 V를 만든 다음에 요 V를 프린트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요걸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을 반복해요. 그죠? 그래서 다시 V가 나오면 이 V를 다시 여기다 넣습니다. 다시 여기다 넣어서 요런 값을 만들어내고, 그죠? 거기다가 또 스텝 0.01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다시 넣어서 또 다른 또 V가 만들어지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만들어진 V가 만들어지면 또 다시 여기 들어가고 내려오고 들어가고 내려가고 이걸 100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1000번을 반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자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0.01입니다. 랜덤이고 일단 이것을 뭐 10개만 넣고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워놓고 자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에 랜덤에서는 0.8 나왔고 4.3 나오고 2.6 나왔어요. 마이너스 나온 건 없네. 마이너스 나온 것도 있게끔 한번 해보죠.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0.5 나왔고 7.7이 2.58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0.01 여기다가 2를 곱하고 다시 마이너스 0.01을 곱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자기 자신과 더해주면은 요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여기다가 똑같이 또 2를 곱하고 마이너스 0.01을 곱한 다음에 얘와 더해주면은 얘가 나오죠. 요 과정을 1000번을 반복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1000번 반복할 것도 없이 보시면 뭔가 방향성이 느껴지죠? 2.5에서 2.4로 2.3으로 2.2로 점점 내려가고 있죠? 숫자가? 그리고 마이너스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4746 점점점점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0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 얘는 0을 향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7에서 6으로 6.8, 6.987 내려오잖아요. 이걸 1000번을 반복하면 어디서 만날까요? 1000번을 반복하면 만나는 지점 0에서 만나죠. 이게 다 0이잖아요. 그죠? 2, 마이너스, 9. 그죠? 그래서 assault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V는 다 0, 0, 0로 된다는 거죠. 그죠? 왜 0, 0, 0로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 만든 이유가 있겠죠. 지금 위에서 보시면은 가장 이 Y, 그러니까 이 variance라고 합시다. Y축에 있는 것이 베리언스 혹은 딜리버티브라고 파셜 딜리버티브. 파셜 딜리버티브에서 탄젠트 각도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가장 낮은 지점이잖아요. 대각선을 딱 껐을 때 곡선에 걸리게끔 그렇게 점점 계속 라인을 탄젠트 라인을 끄어서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 여기죠. 그죠? 여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기울기가 제로 되는 지점 찾는다.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베리언스가 제로가 되는 베리언스가 제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 오차가 전혀 없는. 그죠? 공식과 실제 데이터 간에 오차가 전혀 없는 값을 찾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간단하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걸 뭐 x 여기 들어가는 어디 갔나요? 벡터식. 이 벡터를 다 그냥 제로로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x 스퀘어와 같은 위에서 봤던 이런 이건 아직 지금 이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지점이 가장 배리언스가 작아지는 지점인지 탄젠트 값이 제로에 가장 가까워지는 값인지를 요 지금처럼 x에다가 그냥 0만 넣어버리면 되죠. 0만 넣어버리면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희귀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밑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이 그레디언트라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점점 전체 값을 제로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에요. 실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이렇다는 것만 이해를 하는 거지 이게 실제 뭐 어떻게 뭐 쓰인다거나 그건 아니에요.